옛날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무엇이냐 그 암탉이 울어야 알이 난다 그 말이. 저렇게 빽빽 울고 우는 건 그 영양가가 없는 것인데. 새하기는요? 오, 글매 찔끔거리면서 지방으로 들어가대. 아따, 진수는 그냥 그림 그리다가 그냥 쓰러져 잔 모양이네. 안 되겠어요. 이참에 나도 아주 그냥 희숙이를 팍 꺾어놔야겠어요. 마음대로 하소.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몰라네. 이게 뭐야 진짜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? 그래. 진수들은 이 혼자 두고 나갔던 거 잘못이다 쳐. 그래도 그렇지. 어떻게 내 얘긴 들어볼 생각도 하고 입 다물라고. 이 시절에도 벙어리 3년, 귀머거리 3년, 장님 3년으로 살아야 돼. 우리 엄마하고 경란 언니 갈등하면서 이런 기분이었는지 모르겠네. 근데요, 저 좀 앉으면 안 될까요? 어떻게든 집을 구하겠다는 사람이, 집을 구하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 힘든 것도 참아내지 못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? 나 고희수는 조영실에게, 내 이름이 조영실이야. 조영실에게 아버지 고정식 소유의 집 대신 목숨을 팔았다. 그게 이제 흐르고 발생하는 건가? 그거 진짜 노비면서 쯤으로 생각하시는 거야? 돈 4억 6천에 정말로 내 인생 전체가 저당장 뺐다 의미인가? 이게 정말 우리 엄마를 위해서였을까? 그럼 내 사랑은 뭐야? 내 남자 안진국이는 뭐야? 정말로 노예처럼 아무 소리 없이 나 죽었소 하고 살아야 하나? 여기에 오면서는 말일세 뭐 자네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할 게 많았는데 가만 나중에 그 뭐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구만. 아니 이게 분위기 때문인지 시간 때문인지 아이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면서 말이 잘 안 나오는구만. 응? 그러세요? 그럼 나중에 편하게 말씀하세요. 아무래도 그래야겠네. 응? 아니 근데 혹시 저 때문에 장모님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? 뭐 꼭 자네 때문이라기보다는 요새 두루두루 자네 장모 신기가 좀 많이 불편해. 네. 저희 따로 나가서 사는 문제가 많이 차지하는 모양이군요. 그래, 뭐 그 부분도 제법 포함될 거야 아마.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분간은 안 할 겁니다. 그건 알아. 나 얘기를 들었지. 또 나도 뭐 자네 보고 분가하라고 할 그런 또 마음도 없고 세상 흐름에 따라서 뭐 자네야 또 자네 사는 방식대로 살아야지. 응? 아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. 다만 예. 그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게.
이거 말일세. 우선 고마워. 정말 고마워. 근데 자네 장모가 이거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하네. 왜요? 가만 내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자네가 오해를 안 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? 좀 괜찮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하세요. 아, 이거 참. 아. 그 자네 장모는 우리 희수에 대해서 그 다른 친정 어머니하고는 달리 이제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. 그 다른 엄마들이 딸을 시집 보내듯이 그렇게 못 보냈기 때문이야. 그건 뭐 순전히 내 탓이지만은. 아니 그 왜 장인어른 탓입니까? 저하고 희수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요. 아 그래. 그런데 자네 장모는 말일세 자네하고 희수하고 사랑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 가슴이 좀 얹히는 모양이야. 그래서 이게 희수가 속상해하면은 다른 친정엄마들보다 더 그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야.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이걸 받으면서 참 옆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아주 철없는 어린애처럼 좋아하더구만. 아 그런데 갑자기 그 분가 얘기가 퍼지고 나오면서부터 오해를 하는 거야. 오해를 하시다뇨? 그러니까 그 날아갈 집을 그 희수독에 여태 그냥 사는 것도 걸리는데 이게 혹 그 분가에 대해서 그 위로금으로 온 게 아닌가 하고 말이야. 아, 정말 오해하셨네요. 이건 원래 제가 희수한테 아기가 준 선물로 준 거였어요. 그리고 희수는 이걸 또 장모님께 드릴 생각이었고요. 근데 희수가 집에 갈 때마다 장모님께서 역정나게 줬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오, 그랬구만. 저 그러니까 이거 도로 넣으세요. 아니, 아니. 안 넣을 거야. 아, 왜요? 저 그러지 마시고요. 아니, 저 그러면은 이러면 어떨까? 미안하지만은 언제 한번 저 시간 내서 희수하고 같이 와서 죽여놔. 그래 줄 수 있어? 예, 그러지 뭐. 아, 그래. 아, 이게 정말 고맙네. 뭐, 기분 나쁘진 않지? 아, 아니요. 뭐 기분 나쁘기보다는 그냥 가정사가 일반 사업보다 더 힘들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어? 아이고. 무슨